안녕하세요. 플레이어즈 회원 여러분, 플레이어즈 해학성호입니다. 오늘 지금 컴포인트 지금 사무실에 와서 제가 VR 체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, 일반적인 VR 하면은 다들 데스크탑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오늘은 그 어로스의 GTX 980 그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노트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노트북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VR 몇 가지를 좀 체험해 볼 예정이거든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간단하게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, 일단 이 화면을 보면서 뭔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VR이다 보니까 이제 유저분들에게 직접 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,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보시고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럼 지금 한번 지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드셋을 쓰고, 헤드셋 쓰기 전에 엔터를 쳐야 된다고 해서 엔터에 손을 올려놓고 엔터를 쭉 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제가 그 인형 같은 사이즈가 돼서 뭔가 방 안에 작은 장난감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느낌인데요. 주변을 보면은 뭐 책장이나 뭐 화분, 가구들이 잘 보이죠. 화분은 아직까지 뭐 올라오는 중이라서 뭐 느려서 크게 뭐 임팩트는 없지만, 이게 노트북으로 일단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이런 고퀄의 VR이 가능하다는 노트북으로 역시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사실 다른 행사장 가서도 이제 데모 PC나 이런 걸 해서 VR 체험을 경험을 이제 몇 번 했었는데, 뭐랄까 이 노트북으로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편안하게 즐긴 적이 없어요. 항상 사람들 되게 많은 데서 막 그 줄에 쫓기듯이 즐기다 보니까 이게 좀 느긋하게 즐기지 못했는데, 느긋하게 즐기니까 또 이게 이렇게 가능한가? 속도감 날 때는 굉장히 또 그 완전 그 무서운 그건 아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그런 굉장히 임팩트 있고, 속도감도 확실히 느껴져요. 시야만으로. 자, 오, 놀라가지고, 오, 속도가 빠릅니다. 올라갔다가, 오, 툭 떨어지죠? 90도로. 아, 전혀 속도 빠른 구간이 제일 재밌는 거 아니에요,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. 이런 VR 노트북을 사용하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게, 보통 PC를 집에서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. 물론 저희들은 쓰겠지만. 그럴 때 남들이랑 VR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데 내 지인들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. 그럴 때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랑 이렇게 VR이 가능한 이런 고사양 노트북을 함께 가지고 가서 VR을 체험시켜 준다라고 하면 지인분들 되게 또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되게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체험이 끝났네요. 다음 체험을 또 준비를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지금 테스트할 거는 뭐 동네를 보는 것 같아요. 헤드셋을 돌리면 뭐 집 하나가 보이고 마당이 보이는데, 제가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방향키가 필요하다고 해서 방향키에 손을 올리고 헤드셋을 썼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꽃가루는 아니고 좀 디테일하네요. 그래도 자, 여기서 방향키로 안 되는데 이게 뭘 또 했어야 되나요? 안 되네요. 아,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, 원장님. 지금 일단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, 집을 이렇게 주변을 쭉 둘러보면 뭐 그냥 뭐랄까요, 참 살기는 불편하게 지은 집이에요. 일단은 예, 근데 디테일은 좀 살아있는 것 같죠. 그리고 이렇게 멀리 그래도 바다가 보이고 예, 나름 오션 뷰입니다. 지금 디테일도 괜찮고, 예, 예, 촛불 보이시죠? 촛불도 예, 표현이 잘 되어 있네요. 이렇게 나오면 아, 섬 하나가 보이고, 지금 보시면 바닥에 난간 같은 게 있는데 난간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. 계단에서도 그랬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이런 데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앞으로 이제 유료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정말 리얼한 그런 걸 즐길 수 있을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거니까 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좀 더 뭐 스토리 라인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. 이게 뒤로 돌면 좀 몸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몸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. 이게 이렇게 몸이 돌아갔는데도 여전히 몸이 돌아간 만큼 안 돌아갑니다. 뒤가 안 보이는데 뒤로에서 인버프로 한번 나가볼게요. 인버프로 나가서 인버프로 있는데 보시면 지금 하늘 보면 네, 하늘도 잘 나오죠. 높은 느낌이 확실히 느껴집니다. 물론 이제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보고 있으면 꽃가루나 이런 거, 나비. 나비는 근데 가까이 오면 약간 눈이 아프네요. 제 눈이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간단한 체험을 진행해봤는데
노트북으로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다는 거. 특히 지금 아직까지 VR이 되게 초창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. 아직 헤드셋도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없고. 이럴 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편하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VR 장비의 조합은 역시 그 이런 핸드먼 디스플레이랑 이렇게 어로스의 980 특별한 노트북 이런 조합이 아닐까 합니다. 여기까지 일단 체험을 하고 다음은 게임을 또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아 이게 몇 번 쓰다 보니까 확실히 그 아직은 안 익숙해서 그런지 조금은 불편합니다. 앞으로 이 헤드셋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PC의 사양 그 업무를 받쳐주는 것 같은데 이제 헤드셋이 아직까지는 시판용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조금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. 다음으로 이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그 프로젝트 카스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토로 진행을 할 거고요. 제가 기어 조절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일단은 느낌이 좀 올려야 된다. 이렇게 있어 보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오.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할 건데 제가 제 실력을 못 믿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냥 VR이 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,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아, 나온다. 한번 말고. 레이싱할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VR로 저는 좀 더 그 남성분들 많이 좋아하는 거 그런 쪽으로 좀 더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체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.